안녕하세요, 강호발입니다. 오늘은 비가 왔다가 말았다가 하는 한라산 이곳 중산간 마을에 풀빌라 12동이 반쯤 지은 채로 거의 추정상 한 6년 정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살펴봤죠.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갑자기 개한 마리와 얼핏 보면 뭐 노숙자 같이 생긴 그런 느낌이 드는 이 아저씨 한 분이 컨테이너 뒤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용건을 밝히고 이제 여기 누구냐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역시 상당한 금액의 공사 대금의 피해를 입은 관계자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유치권자죠. 일종의 지난 수년 동안 여기에 계시면서 심지어 명절이나 공휴일도 집에 못 가고 여기 계신답니다. 거의 뭐 징역살이를 여기서 하고 계시는데 거의 비운 적이 없을 정도로 보초를 쓰고 계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피해를 많이 입었는지 마음의 상처가 크고 심지어 지금까지 몇년 동안 가족의 생계조차도 그냥 아내에게 맡기고 자신은 여기서 계속 자리만 지킨다고 합니다. 뭐그 정도 되면 거의 전 재산이 이 공사에 거의 다 물려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뭐 자신도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해결의 희망이 조금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인근의 마을 주민도 한 분을 만나봤습니다. 근데 그분도 이제 그동안 이 흉물을 거의 직원에서 바라보면서 똑같이 마음고생을 좀 심하게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실마리가 조금 보인다고 그분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주변에서 이제 취미로 온갖 꽃과 희귀 식물을 가꾸고 있는 하루에 아마 물을 주는 것만 해도 한 4시간 정도 걸렸답니다. 그만큼 큰 규모로 농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구경하는데도 한 빠른 걸음으로 구경하는데 한 30분 정도 구경을 잘 했습니다. 차도 한잔 얻어먹고 참 친절하신 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꽃 속에서 저 흉물을 바로 바라보고 이래 살아오셨으니까 그동안 땅값도 아무래도 좀 영향을 받았을 거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희망이 보인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기분이 좀 같이 좋아졌는데 하지만 솔직히는 저런 것은 또뭐 해결이 돼 봐야 되는 거고 항상 희망을 줬다가 뺏었다가 하는 것이 저런 유치권 걸린 저런 물건들의 특성입니다. 여기 땅이 있고 아니면 집이 있는 주민분들은 난데없이 저런 데 들어와서 흉물처럼 되어 있으면 우선 집가도 상당히 걱정이 되고 속이 상하겠지요. 경치에도 타격을 주는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나가다가 이 펜션형 풀빌라 이거를 볼때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다른 건다 차치하고서라 또 다른 건다 제외하고 우선 저큰 도로변에 저렇게 쌩쌩 달리는 저 도로변에 거의 고속도로 수준이거든요. 거의 80km 차들이 많이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0 이상 100km씩 달릴 때 노면 소음이 엄청납니다. 근데 저기 방음벽도 없고 저런 상태에서 제대로 조용하게 생활이 될지 그것도 조금 의문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냥 저 소음은 저는 완전 사형입니다. 길가에 저렇게 붙어 있으면 또 불빛, 산란되는 불빛, 소음, 저게 작은 문제가 아닌데. 저 인근에 비밀의 하원을 하고 계신 분, 만났다는 그분, 요쪽으로 들어갑니다. 요쪽으로 들어가면 아주 큰 하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 하원은 예쁜데 바로 그 옆에 저런 폭격 맞은 저런 건물의 잔해가 저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습니까? 여기 사실은 제가 아마 전국적으로 빈 건물, 펜션 또는 빌라, 풀빌라든 뭐든 수없이 저렇게 빈 건물을 최고로 많이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그렇게 많이 이렇게 본 입장에서 보면
전국적으로 많은 이 빈 건물, 실패한 이 수많은 사례들을 봐왔던 입장에서 판단해 볼 때 대부분 이 특히 제주도는 모든 것이 숙박시설이 공급 과잉임에 분명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주도뿐만 아니라 남해안 일대 펜션이라는 펜션은 비어있는 곳은 제가 다 가봤습니다. 저처럼 많이 가본 사람도 드물겠고요. 제가 올린 영상만큼은 가봤다 해야 아마 저만큼 가보신 분이 되는데 영상으로 올리기에는 좀 너무 애매해서 안 올린 것이 아마 올린 것만큼 또 됩니다. 그러면은 뭐 거의 다 봤다고 봐도 무방한데 전부 다 공급 과잉입니다. 숙박시설이란 시설은 이제는 더 이상 들었을 때가 없습니다. 그 잘 인원도 없습니다. 도대체가. 네, 저기 그 아저씨, 그 유치권자 그분이 지금 저기 숙소에서 계속 머물고 계십니다. 집에도 못 가고 그 공사 한번 잘못해가지고 지금 몇 년째 저기서 혼자 밥 해먹으면서 계속 징역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집 하나 지어놓고 뭐 여기 사람 들어오겠다 이런 생각은 시기적으로 안 맞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사업은 돈이나 그런 거 어떤 집을 지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시대적으로 안 맞고 이제는 뭔가 아이디어 뭐 좀 독특한 아이디어가 없으면 돈 조금 있는 거에 빚어둬서 그렇게 불리놓기만 하면 조금 그래도 잘 되는 고성장의 시기는 이제 지났습니다. 날씨도 음산한데 비까지 추적추적 내리는 저 빈 건물 마치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가깝게는 뭐 이스라엘 가자 지구 같은데 지금 폭격 마치 그런 모습 비슷해 보입니다. 자, 저 얼음이고 경치는 좋은데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참 일급지입니다. 제일 좋은 자리. 해수욕장 바로 앞이니까 일급지라 보면 되는데요. 쓸쓸히 비어있는 모습을 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비까지 오고 있으니까 저 임대라는 글자, 유치권 저런 거 정말 분위기를 돋구어주고 있습니다. 저 집주인도 저 임대 저게 안 나가면 저거 지으면서 엄청나게 또 이자가 나갈 건데 참 속이 탈 겁니다. 그런데 저게 앞으로 몇 년 동안 안 나갈지 그동안의 세월을 어떻게 버틸지 그것도 참 마음이 힘들 거라 보입니다. 부산을 가도 서울을 가도 제주도를 가봐도 근데 이제 제주도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포항을 가도 남해안을 가도 모두가 다 유치권과 임대 그냥 눈에 다 띄입니다. 저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안 바라봐야 될 텐데요. 자, 사업은 냉철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남의 아픔만 찍고 다닌다 이렇게 하는데 이 아픔을 보고 내 아픔을 방지할 수 있으면 그거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업이 무조건 희망적인 어떤 생각만 가지고 바라본다고 해서 그 사업이 희망적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사업은 어디까지나 숫자고 냉철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 제가 보이는 건 모두 보여드리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임대저 안 나가는 저거 저분보다 저 마음껏 뛰어노는 저 고양이들이 속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제주도에서 강호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